시간이 깬 것 같은데. 아 그래? 나오면은 좀 그 어. 불고기 김밥 완성. 어우 졸려. 어이 졸려. 이거지 이거지. 요즘에 이 친구가 갑자기 안아병에 걸린 것 같아요. 원래 안는 거를 싫어하는 애였거든요. 동생을 안고 있으니까 자기도 안아달라고 막 안아 안아 계속 이래요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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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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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빠 아빠 세이의 첫 벚꽃 여행. 근데 이 친구는 자고 있지. 잘 자네. 아우 졸려, 아우 졸려, 아이고 졸려. 네, 너는 벚꽃 놀이를 했단다. 네? 지금 감기 걸려서 왔지? 콧물이 뭐 엄청 나지? 그치? 오늘은 완전 병원데이예요. 병원데이. 아침에 세훈이 감기 때문에 소아과 들렸다 왔고, 좀 이따가 체이 B형 간염 B형 접종하러 가고, 저 자궁경부암 검사하러 오늘 병원을 세탕 뜁니다. 소아과 두 개, 산부인과. 첫째가 감기 걸렸을 때 둘째를 되게 조심해야 된대요. 얘한테 옮길 수가 있잖아요. 채훈이가 아가만 보면 막 뽀뽀하려고 하거든요. 뽀뽀를 못하게 막아놨어요. 주변에 둘째 아가들은 다 감기 한 번씩 걸렸더라고요. 호떡 먹고 병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쩔어 봐봐. 대기인수 한 명. 한 명 써 있어. 주사 맞고 지금 신기하고 불편한데? 주사 맞고 뿌잉 했지? 뿌잉. 근데 한번 뿌잉 하고 말던데? 어 짧게 울었어. 그러니까 채은이보다 더 참을성이 많은 것 같아. 그래? 채은이 주사 맞고 안 울던데 요즘에? 잘했어. 잘자. 어 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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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잘 자 하는 거야? 잘 자. 잘 자. 어, 잘 자. 잘 자. 잘 자. 잘 자. 잘 자. 어, 잘 자. 잘 자. 짜란. 오늘 먹을 건 틈새 비빔면. 아주 신상을 열심히 내고 있어요. 전보라면 시리즈에서. 여름이니까 이제 비빔면이 나온 것 같은데 과연 맛이 어떨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빔면 수프, 틈새 라면 수프. 특이하게 김이 들어있어요. 엄청 크게. 역시나 면 8인분. 이거 물 헹구는 데 진짜 힘들어요.
맛은닭 우리가 아는 비빔면인데 면이 너무 두껍다. 근데 맛있어요. 맛있어. 이렇게 큰 김이 들어있어. 어, 너무 큰데? 이렇게. 맛있다. 아, 또 재밌네. 근데 김이 진짜 맛있는 김인 것 같아요. 김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있다. 이거 뿌려볼게요. 꼭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만 뿌려주세요. 진짜 매운가 봐. 와, 이거 우리가 아는 샘샘하면 스프가 아닌데? 와, 우와! 어, 다 뿌렸어. 냄새가 너무 매운데? 와, 근데 진짜 맵다. 이건 무조건 김 싸 먹어야겠다. 김을 부셔서 넣는 사람도 있던데. 와, 매운맛이 뒤에 온다. 맛있다. 근데 맵다. 맛있어? 응. 나는 매력 있는 것 같은데? 근데 어떻게 비빔면이랑 틈새를 섞고 생각하니까. 그러니까. 신기하다. 이것도 먹어. 김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확실히 덜 매운 느낌. 나 여기 내가 김밥처럼 싸먹고 싶어. 와, 와. 이게 느낌 있죠? 어, 느낌 있는데? 근데 저 열무 하나만 넣어주시겠어요? 안 잘라질 것 같은데. 됐어. 먹자라디야. 근데 나는 인위적인 매운맛이 아니라서 좋은데? 아, 비빔고기미구나. 와우, 맵다. 아, 이게 쉬니까 아리듯이 핵불닭처럼 매워. 와, 아픈데? 아린 맛이 핵불닭 같아. 그 혀를 긁는 매운맛. 뭔가 좀 다음. 그래도 잘 만들었다. 특이하게. 이거 남기자. 근데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. 근데 우리 공간 초과 더 많이 먹었는데?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어서 지금 이거 한 개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? 그래도 전보라면 시리즈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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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자장 해줘. 따자 노래 불러주는 거야? 따자. 아이고 이뻐. 이불도 덮어주는 거야? 따자 따자.